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전라남도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어 공무원 정원 확대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의 증상이 서로 비슷해 병원과 선별 진료소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무료 접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목포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4대 지역 거점 관광 도시로 선정돼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전라남도 내 공무원 정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어 공무원 정원 확대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가입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며 0.2 이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8년 16곳에서 나주와 무안이 포함돼 18곳으로 늘었습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게 됐습니다. 특히 곡성과 고흥, 보성, 함평, 신안 등 5곳은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반대로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전남에서는 보성이 인구 감소 대비 공무원 수 증감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강진과 해남, 신안, 장흥 순이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서 인건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 2017년 공무원 수는 578명, 올해는 612명으로 34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113명이 늘면서 연간 인건비도 51억 2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해남과 신안 장흥도 70억, 69억, 60억 원씩 각각 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자체 세입까지 줄면서 인건비 해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불가능한 계속 비용입니다. 앞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서남 해안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인 전남 목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4대 지역 거점 관광 도시로 선정돼 열악한 관광 인프라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큰데요. 고정민 기자가 담당자를 만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항구도시 목포가 서남해의 대표 관광지로 비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박인지 관광거점도시 추진단장 모시고 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서 소개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추진단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관광거점도시는 정부에서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글로컬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되는데요. 관광건축도시 추진단은 이런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그 관광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신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광 자원의 관광 콘텐츠를 더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들 발굴,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4대 관광 거점 도시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목포를 서남해 관광의 어떤 거점 도시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나요? 일단 저희 그 목포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섬들의 그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스파 중심으로 관광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도시 사업에서 저희는 이러한 목포의 다양한 관광 자원들 에다 서남해안의 관광자원들을 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즐기고 체험하는 도보여행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저희 사업들이 보면 이제 근대 문화유산을 정비해서 목포의 맛과 근대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 사업들이 있고요. 하당 평화광장에서 목포 해양대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해변 맞길 30리에 도보 여행 관광 콘텐츠를 더하고 또 맛의 도시 목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그 비대면 콘텐츠 확장에도 발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보니까 관광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추진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 현재 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동연수, 현장 답사, 또 관광 전문가들의 컨설팅 조정 절차를 마치고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서 각 도시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조화로운 그 도보 여행의 메카로서 그 근거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하죠. 병원을 가기에도 걱정이고 또 선별 진료소를 찾자니 설마 코로나19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하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란 것이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뭐 가래,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뭐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제철을 맞은 가을 낙지 위판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은 북항 화로 위판장의 낙지 위판량이 지난달부터 늘어 하루 2만여 마리가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38만여 마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는데요. 한 접에 10만 원대였던 낙지 가격도 6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목포시가 긴급 생계지원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가구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난 2월 이후에 실직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뒤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이달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배상명령 신청 건수가 14,000여 건 접수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4,300여 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이 직접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소 의원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재심 사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